부자가 향한 곳은 텅 빈 체력 단련실. 팀 훈련 외에도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아들과 따로 운동을 합니다. 그가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이유도 아들의 개인 훈련 때문. 사소한 것 하나도 아버지는 대충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18 아들보다 펄펄 나는 아버지. 아들은 조금 괴롭습니다. 기본 체력 운동이 끝나자 옆방으로 바로 이동하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훈련이 시작됩니다. 어떤 각도에서든 볼을 받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프로 데뷔 후에도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기본 훈련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누나가 제가 힘들어도 좀 이겨내고, 만약에 제가 말로만 하면 흥민이도 힘들 땐 좀 짜증이 나겠죠. 근데 제가 같이 하니까 지도 이제 뭐 힘들고 해도 아빠가 같이 따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축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본기다. 일단 볼을 갖고 뭘 할 줄 알아야 뭐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8살부터 학교 축구부 대신 아버지에게 직접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수 출신인 아버지가 5년 넘게 가르쳐준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발과 무릎, 가슴과 머리, 온몸이 자유자재로 공을 컨트롤할 때까지 볼 리프팅 훈련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시합 때 장난을 치다가 혼나갖고 그날 리프팅은 진짜 양발로만 4시간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이 딱 넘어가면요 눈앞이 빨개지고요 땅이 막 울퉁불퉁해지고 볼만 계속 쳐다보니까요 얼마나 계속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볼이 막 한 3, 4개씩 보이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처음 나선 건 중학교 2학년. 축구를 시작하고 6년 만이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겐 경기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할 텐데 기본기도 좋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건 아니었을까요? 강원도 춘천. 독일에서 돌아온 아버지 손웅정 씨가 아이들과 축구 게임 중입니다. 그가 지도하는 유소년 클럽 선수들인데요. 아버지 마. 경기장 한편에 외톨이처럼 혼자 연습 중인 아이가 눈에 띕니다. 입단한 지 2개월 된 햇병아리 선수. 아이는 매일 2시간 이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누구든 기본기 훈련이 최우선입니다. 손 두 개씩! 볼을 다루는 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경기 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집중해, 볼 안 돌게. 빨리 올려!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공을 계속 튀기는 어떤 몸이든 무릎, 헤딩, 발등,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이렇게 다. 그럼 그걸 얼마나 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요. 저는 처음 리프팅 할 때는요 기간이 좀 많이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한 2년, 3년 간 것 같아요. 예? 익숙해지는 데만. 리프팅을 2년 했다고요? 네.
못 보잖아. 자세를 이렇게 낮추면 다 보이잖아. 여기서 볼 볼 필요 없이 할 수 있잖아. 자세를. 허리 숙이지 말고 무릎으로 자세를 낮추면 앞을 볼 수 있잖아. 일반 학교 축구부에선 6개월이면 떼는 과정. 손흥종 씨는 3, 4년에 걸쳐 가르칩니다. 현역 시절 공격수로 활약했던 손흥종 씨. 국가대표에 뽑힐 만큼 유망주였지만 부상으로 일찍 은퇴해야 했는데요. 좌절된 꿈보다 더 후회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진짜 선수 생활할 때도 제 스스로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볼을 제대로 못 다루니까. 제가 공 찼던 내용이 너무 싫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만큼은 나하고 정반대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축구선수는 볼의 비밀이 있는데 볼을 못 다루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냐. 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본기밖에 없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몇 년간 경기엔 출전도 못하고 매일 이렇게 공만 튀겨도 되는 건지. 학교에서 배우는 친구들에게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국회까지 학대가 돼? 예, 사진 찍으시는데 이거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찾아갖고 왔는데. 장래가 불안한 거죠. 네, 처음에 이제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하다가도 이제 다른 학교 가서 경기하는 것도 보고 연습하는 것도 보고 또 그쪽 부모님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또 가서 게임도 뛰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제 많이 흔들리죠.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성적에 흔들리는 게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 어디 축구뿐이겠습니까?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정행위로 1등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려 70%가 넘는 학부모가 잘못된 걸 알지만 정정하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손해를 볼까봐, 혹시 효율성이 떨어질까봐 사람들은 알면서도 기본을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팀을 맡았다면 학부모님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은 성적은 못 내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선 성적을 내야 되지만 지금 유소년 얘들 가지고는 성적을 내려고 하다 보면 얘들이 정작 가지고 와야 될 그런 기본기는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예, 경기 실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기본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와. 느리지만 단순한 기본에 집중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6년에 걸친 기본기 연습이 없었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을까요? 손흥민! 지난주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대표팀이 확정됐습니다. 팀의 막내는 바로 손흥민 선수. 인근한테서 그런 과감한 슈팅이라든지 슈팅을 하기 위해서 수비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뭐 국내 선수 못지않은 그런 좋은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번에 선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공격수로 이제 세계가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땅 위에 싹을 딱 튀기 위해서 5년 동안을 이 밑에 그냥 대나무 그 뿌리가 숨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뻗을 수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는 다 확보하고 뿌리를 뻗는 기간이 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지상 위로 딱 올라오면 하루에 70cm씩 큰다는 거예요. 저는 흥민이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어두운 땅 속에서 수년간 뿌리를 뻗어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대나무는 싹을 틔울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당신 인생의 열쇠를 찾고 있다면 기본의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